캐스팅 감독이 김지영의 박도라라는 걸 다 알고 사심 캐스팅한 걸까요? 뭐 여자친구인데 당연히 그랬겠죠. 일하면서 연애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데 캐스팅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아, 혹시 박도라가 여기도 온 적 있습니까? 보신 적은 있어요? 몇 번 보긴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뭐 박도라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. 워낙 뭐 들락거리는 여자가 많아가지고.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? 필승 감독한테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까? 뭐 남의 연애사에 제가 어떻게 왈가불가 하겠습니까?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야, 신상구! 신상구, 너 이 자식 뭐 하는 거야? 어? 이 자식! 뭐야, 이따 뭐야, 씨! 어? 여러분, 저 자식이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, 예? 저 우리 집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, 저거! 네? 나 우리 집에 새 사는 놈이에요, 저거! 네? 아,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세요! 가! 가세요! 야, 신상구! 너 이 새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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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 가! 와이, 와이! 가! 가! 가라고! 가! 이번에 하늘이 도왔어. 고필승이 양자되는 거 서류 넘어가기 전이라 얼마나 다행이니.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어. 너 마리 때문에 필승이를 양자 생각하는데 진단이야말로 마리 피붙이야. 마리를 지켜줄 사람도 이 집안이랑 우리 APP 그룹을 지킬 사람도 진단이 뿐이야. 내 말 명심해. 고모가 형한테 그랬다고? 그래서 형이 뭐래?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했어. 근데 네 형 성격에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? 고모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듣고만 있었던 거잖아. 진단아, 이번에 필승이랑 박도라가 널 살렸어. 암튼 이제라도 너 고모랑 네 형 눈밖에 나지 않게, 알았지? 기사들 보지 말라고, 댓글들 보지 말라고 했잖아. 보지 마. 너 이 물이라도 좀 마셔. 도준아. 어? 할머니가? 알았어. 지금 갈게. 무슨 일이야? 오빠 나 지금 집에 가야겠어. 할머니가 나만 찾으시면서 밥도 안 드시고 쓰러지실 것 같아. 우리 할머니 쓰러지면 안 돼, 오빠. 그래, 가자.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어. 후원이 터져야지 나오지. 이렇게 아무것도 안 터지면 어떻게 나와? 진짜.